하시는데 프랑스도 자유롭게 정치 못하게 한다? 이게 나라가 이런 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 맞는 일입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공정, 정의, 상식 백날 뜨더라도 뭐합니까 이거? 정말 국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윤석열이 같은 이런 사람은 물론 진영 대결로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그냥 윤석열을 무조건 지지한다는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면 바로 잡아가지고 대통령을 시키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 저는 굉장히 경고문을 갖고 있습니다. 보육하고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정 안 되면은 야권의 대통령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진정으로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선거대책위원회를 11월 5일날 후보로 선출됐는데 지금 오늘로 말이죠. 20일 동안에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 못한 이런 우유부절한 대통령이 어떻게 그 복잡한 국정을 이끌어갈지 저는 굉장히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 몇 명을 보더라도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앞잡이들, 주동자들 위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030 청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는 완전히 구세대, 구태정치인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국민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꿈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각성해서 정말 다음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아니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시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종무도 안 하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니 자기도 나중에 하면 그래 돼보라 그러세요. 저는 똑바로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 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선거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똑바로 볼 겁니다.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약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안장을 못해가지고 말이야. 어떤 파주어대 뭐 전에 네, 사찰에 임시로 모시고 있다는데 이게 네.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 나쁜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잘못된 일로 그 하여튼 일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는 모르겠습니까? 조그마한 표사 하나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그 묘소가요 300평 안장굽에 3평이 3평 그러니까 초호화판 묘조를 성력체는 말이죠. 만들어가지고 자살왕은 개인인데 거기는 말이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까지 깨끗 가서 참배하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여기 자기들을 만든 정통 보수당에 우리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한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표 당 후보로 선출되어 가지고 첫 한 후보가 뭡니까? 당연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여동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노아바가 갔어요. 아니 김대중 노무현 여수부터 찾아가잖아. 맞습니다. 5.18 묘지 찾아갔어요. 맞습니다. 도대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노선 아직까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박정희 대통령 한신 104주년이었는데 그 중요한 기념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라 내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보수의 대통령 후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